안녕하세요. 스펜서입니다. 오늘은 시언어의 12번째 포인터 개념을 배우려고 하고요.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고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은 합니다만 시언어에서 특히 따로 배웁니다. 왜냐면은 이 주소를 관리하는 포인터 개념을 다른 언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나 자바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하지만은 시언어 계열 언어들에서는 직접 관리를 할수 있어서 이게 강점이면서도 단점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사항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 생각을 달리해 보면은 다른 언어에서는 알아서 해주는데 굳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이 포인터 변수를 직접 작성하는 게 굳이 필요할까라고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떠한 특정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완성시키는 데는 포인터라는 개념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언어에서는 필요해요. 다른 언어에서는 포인터를 알아서 해준다라는 가정 하에 문법들이 개발이 됐고, 시언어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 문법들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미 프로그래밍 작성할 때부터 포인터 개념을 쓰면서 작성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개념을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 이 시언어, 그래도 성능을 개선해야 되는 고도화 작업을 할 때는 시언어 계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도와 관련된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실행을 할 때, 우주여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개발자들을 뽑을 때 C++, 시언어 계열 개발자들을 뽑았습니다. 왜냐면은 우주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때 속도가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뭐 다른 언어들도 똑같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 속도를 빠르게, 극한의 속도를 추구하려면은 시언어의 포인터 개념을 사용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런 시언어 계열을 배우다 보니 우리가 포인터를 배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쓰지라고 하는 거는 오늘 잠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포인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오늘 확실하게 아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와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방법, 메모리 내용에 접근하고, 배열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열 다루면서 포인터 개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포인터를 가지고도 배열을 또 가지고 놀수 있거든요. 그거 내용도 할 거고, 포인터를 이용한 함수 정의 방법, 사실 이거는 10번째 시간 함수 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그 코드를 오늘 포인터 개념을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이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포인터 변수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입 유형을 하고요. 여기 곱하기가 아니에요. 별 애스터리스크를 표시를 한 다음에 변수 이름을 넣으면은 이것은 포인터 변수가 됩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별을 넣어주면은 포인터 변수가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주소값을 넣습니다. 보통은 내용, 메모리 내용 값을 넣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넣었었는데, 여기 아래쪽에는 처음부터 주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를 넣어준다. 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가리키고 있다라는 뜻이죠.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 그래서 주소를 담고 있다. 이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 어떠한 데이터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문법의 정리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선언을 할때 차이는 이렇게 그냥 선언하는 것과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것, 그리고 저장된 것의 차이는 메모리 내용이냐, 메모리 주소냐, 그리고 일반 변수를 사용할 때는 주소를 줘야 할때 M%를 넣는데, 포인터 변수는 처음부터 주소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N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내용을 접근할 때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반 변수를 사용하면 그냥 N으로 작성을 하는데, 포인터 변수를 할 때는 한번 들어가겠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애스터리스크 꼬표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이것과 여기에서의 이것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포인터 변수에는 PTR 또는 P 이런 식으로 앞에 붙여서 포인터 변수다라고 하는 명칭을 이름에서부터 보여지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실습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값을 할당할 때는 값을 넣어주는데 여기는 주소를 넣어주고, 또 다른 할당 방식으로는 선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값을 할당을 하는데, 만약에 포인터 변수 때 어떠한 특정 변수의 주소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할당을 해서 부여를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말록이라고 하는 메모리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int0만큼 메모리를 차지를 해서 포인터 변수를 할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코드도 작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커리큘럼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scanf 입력을 할 때는 그냥 변수를 사용할 때는 주소를 입력해주기로 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포인터 변수는 처음부터가 주소니까 포인터 변수명으로만 입력을 하시면 된다. 이것은 배열에서도 좀 비슷하게 얘기가 나왔었죠. 이 배열과 포인터 변수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배열에서 여기 array 2까지가 포인터 그리고 인덱스를 붙이면 해당 값으로 해당 내용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array 2 이게 배열 변수의 이름이잖아요. 이 배열 변수에는 포인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처럼 쓸 수도 있어요. 주소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하지만은 배열 변수를 포인터 변수처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열 변수가 포인터 변수처럼 사용은 되는데 그렇게 쓰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좀 더 코드를 실습할 때 부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anf 할 때 포인터 변수는 여기 있는 것처럼 포인터 변수 명을 이렇게 넣고 그냥 우리가 변수를 할 때는 이렇게 주소값을 넣어줬고 배열은 첫 번째 이게 이미 포인터 변수랑 동일한 작동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넣어도 됐었다. 여기는 주소값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도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M%를 붙여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딩 실습을 통해서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인터 변수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x는 10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메모리상에 10을 저장을 하고 있는 데이터 공간이 생겨났을 것이고 그것을 x라고 하는 변수가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x로 접근하면은 메모리의 내용, 즉 데이터의 값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의 전용 포인터 변수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애스터리스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x의 주소값을 저장을 합니다. 이 경우 x의 값을 일단은 확인을 해보죠. x값 %d 역수를 n 할 거고 x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여기 소문자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p p는 이미 포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소값을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ptr의 값을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값 그래서 ptr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x의 값은 10이 저장되어 있는데 포인터 변수를 따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포인터 변수의 값은 x값의 주소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x의 값을 한번 바꿔보죠. scanf로 scanf를 통해서 보통이라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d는 x의 값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로 고치는 코드 update edit x 이런 식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예제처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번에는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r 여기가 지금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죠. x의 주소값 사실상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x의 값이 변동이 있는지 각각에 이렇게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8로 바꾸면은 8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근데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포인터 변수는 x의 주소값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소값 원본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즉 포인터 변수는 x를 가리키고 있어서 약간 일러바친다 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따라갔더니 x가 나왔다더라. 포인터 변수가 가리키는 주소에 변경을 하자 입력을 하자 라고 했더니 원본 데이터인 x가 바뀐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주소를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원본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접근하기 위해서죠. 카피본이 아니라 원본을 제어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ptr 이라고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포인터를 약자로 한 거라서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p를 붙여주거나
ptr x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포인터 변수다 라는 것을 표시해 주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포인터를 작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섯 개의 배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 5, 7, 9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먼저 케이스 1을 작성을 할 건데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먼저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배열에서 해봤으니까 쉽게 할 수 있겠죠? %d를 해서 띄어쓰기를 넣을게요. 하고 array에 0번 인덱스를 출력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이것들을 전부 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1, 2, 3, 4 이런 식으로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전부 다 1, 3, 5, 7, 9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한 번만 엔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케이스 2로 연습을 해볼 텐데 이 각각의 배열의 주소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요소에 대한 주소를 출력할 건데 인덱스를 이용해서 프린트 F를 할 거고 이번에는 %p겠죠? 그리고 띄어쓰기 두 번을 할 거고 arr 0번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소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겠죠? 여기는 지금 데이터 값을 나오고 있으니까 데이터 값의 주소값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을 코드를 변환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의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C0, D4, CC, D0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의 첫 번째 주소값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한 요소마다 4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케이스 3으로 작성을 해볼 텐데 이제부터는 포인터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각 값을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은 포인터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인트 하고 포인터 하고 어레이 이런 식으로 어레이의 포인터다 라고 하는 것을 할 거고요. 주소값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겁니다.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 사실 이렇게 하면 이거하고 동일하죠.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 이면은 이거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복습을 잘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것도 됩니다만 이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값을 출력을 해볼 건데 여기 코드를 복사를 해서 수정하면서 할게요. 포인터 변수로 이렇게 갖고 오려면은 이렇게 ptr 일단은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자, 포인터 변수의 첫 번째 값을 갖고 와본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은 지금 1이 나왔죠? 이거 엔터를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1이 나왔어요. 자, 포인터 변수 첫 번째 요소 값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값을 출력을 한 거예요. 이게 값이 접근하는 거라고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는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 건데 여기는 값을 출력하는 거라고 아까 PPT로 보여드릴 때 이거 헷갈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포인터 변수를 만들 때의 애스터리스크라 만들어진 다음에 애스터리스크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표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요소 이 배열의 첫 번째 주소의 값을 출력했을 때는 1이 잘 나왔는데 그 다음 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번 인덱스 값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데이터가 4바이트씩 차이나는데 여기 더하기 1을 했다고 알아서 4바이트가 계산이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측하면 굉장히 사고력이 좋으신 건데요. 그 이유는 플러스 1만 했는데 4바이트 단위로 딱딱딱 끊겨지는 이유는 포인터 자체를 우리가 인트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캐릭터용으로 만들었으면 1바이트씩 더해질 거고요. 인트용으로 했으니까 4바이트씩 더해지고 있는 거고 더블이면은 더블만큼의 바이트가 더해지고 있는 거겠죠. 이게 마치 인덱스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케이스 4로
이 포인터 변수들이 각각 가리키고 있는 값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 저장된 주소값, 이것을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복사를 해올게요. 그리고 여기를 주소값을 확인을 할 거면은 포인터의 주소값,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제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은 동일한 주소값으로 이렇게 매칭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조회를 하는 용도라서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하면 되는데 굳이 포인터로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포인터 연산처럼 더하기로 접근을 하는 게 코드를 작성할 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포인터의 연산 방식을 알아두는 것이고요. 방금 배웠던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포인터를 만들려면 애스터리스크 하고 그 다음에 p 하고 이번에는 p로 할게요. 어레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멜 케이스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 애스터리스크는 선언을 할 때 여기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붙여도 상관은 없고 많은 분들도 이렇게 붙여서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저는 띄어 쓰는 걸 좀 더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0번 인덱스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번 인덱스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배열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배열의 이름은 첫 번째 요소에 주소값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라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배열 내용을 보고 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인덱스 값을 수정하는 코드입니다. 네, 간단하죠. 그래서 %d로 찍어보면은 잘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포인터 변수로 변경을 해본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888 똑같이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888, 888. 포인터를 바꿨는데 배열의 값도 바뀌었죠. 배열의 원본값이 변경이 된 거죠. 여기 값이. 문법의 공부를 위해서 복습 차원에서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6, 9, 12, 15. 지금 것은 우리가 아까 PPT에서 봤던 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표 연습을. 이번에는 P 언더바 AR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변수 첫 번째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변수. 왜냐하면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었죠. 이렇게 두 가지의 변수를 만들었을 때 배열을 저장한 변수를 출력하면 뭐가 나오고 그리고 이것의 내용을 확인할 때는 어떤 식으로 확인하는지 복습 차원에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자면 배열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인 ARR을 출력을 하면은 포인터 즉 주소값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열에서 값을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인덱스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죠.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포인터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포인터의 변수 그리고 내용 확인 이때는 이걸로 하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도 주소값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이걸로 확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뭐가 찍히는지는 네, 약간 상상이 안 되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조금 복사를 해서 포인터 변수인 p underbar arr을 일단은 그냥 찍어볼 거고요. underbar arr 그 다음에 이것의 value 즉 내용을 확인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나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d 그 다음에 이것의 주소 포인터 변수의 주소 여기 또 이렇게 할 건데
포인터 변수의 주소값을 확인하는 거니까. 일단은 변수니까 주소값이 있을 겁니다.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어딘가의 변수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실행을 해보면은 네, 어디까지가 똑같은지부터 보도록 하죠. 먼저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 주소값과 포인터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값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rray 0번의 인덱스 그리고 포인터의 밸류 이거를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둘게요. 네. 이것과 지금 이것이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28 보면은 전혀 다른 주소, 즉 포인터 변수는 어딘가에 따로 저장이 되고 있고 여기에 저장된 주소의 값이 이것이고 이 주소값이 의미하는 것은 이 어레이의 위치이고 왜냐면 어레이의 주소값이 이걸로 나왔으니까요. 이것의 값을 첫 번째를 확인하면은 3인데 이것은 포인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원래 탐색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for int i는 0 하고 i는 사이즈 계산을 하잖아요. 5라고 하죠. 일단은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프린트 f 해서 %d 띄어쓰기 array의 인덱스. 근데 인덱스가 지금은 i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대신에 이것도 가능하다. 주석 처리를 하고 포인터 변수에 더하기 i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하면은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열과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전 예제를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배열의 첫 번째 주소. 그런데 제가 여기서쯤에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배열의 이름으로 입력을 하기보다는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으로 입력을 하자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즉 이것은 되긴 하지만 권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장하는 방식은 이 방식이다. ptr 스코어를 하고 스코어에 0번 인덱스를 하는데 이것의 주소값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은 권장을 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값을 수정을 할 때도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요소의 값을 바꿀 수는 있죠. 포인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용한다면요. 그런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인덱스 접근도 가능합니다. 엥? 포인터 변수는 배열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 때문에 인덱스 연산이 가능합니다. 예, 완전 짬뽕이죠. 예, 엉망이 돼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아까 포인터 했던 거 이거는 2번 인덱스를 바꾼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포인터 변수에서 인덱스를 사용해 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 다음에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 가지고 접근하는 거 이거 둘 다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권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인터 변수가 배열이랑 포인터 연산이 둘 다 되는 것처럼 반대로 이것도 돼요. 배열이 포인터 연산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왜냐면은 배열 변수도 포인터를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포인터 변수처럼 작동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두 개가 완전 일치한 거는 아니죠. 목적 자체가 달라요. 된다라고 해도 되긴 하나 사용하지 말자 라는 주의입니다. 뭐 이것도 되겠죠. 아까 맨 처음에 요거 이런 식으로도. 그런데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배열은 어디까지나 배열로서 사용을 하고 포인터는 원래 이런 용도, 주소를 막 갖고 놀려고 만들어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유도가 인정이 되는데
배열은 배열로서 존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뭐 인덱스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인터처럼 쓰는 것은 안 된다. 포인터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 외의 것은 포인터처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장되지 않는 방법을 전부 다 주석 처리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은 배열 변수로 포인터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코드의 가독성과 유지보수 측면에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을 하고 있다. 배열 변수의 이름은 상수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로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은 포인터 변수로서 사용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왜냐면은 배열 변수 이름 자체에는 플러스 같은 연산, 포인트 연산을 하는 게 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이런 연산들이 문제없이 잘 되는데 종종 컴파일러에 따라서는 이런 코드를 사용하면은 에러문을 발생을 시킵니다.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코드들 좀 고쳐보자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0번 인덱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안전하고 4번 예제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코드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코드로만 확인을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번째 예제를 파이썬 튜토리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 줄씩 해보도록 하죠. 먼저 변수를 만들어내면은 초기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에 지금 해당 이 값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show address로 보면은 동일값 C0 여기 주소값을 확인하고 있고 포인터 변수는 또 다른 공간에 어딘가에서 저장을 하고 있죠. 즉 어떤 마을로 가세요 라고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거죠. 그런 역할로 포인터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의 값은 지금 이것의 값 그리고 여기에 포인터가 갖고 있는 값들 이거를 갖고 있는 값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아까 여기에서 value랑 address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은 보통 reference라고 합니다. 무엇을 참고하고 있니? reference를 참고하고 있다. 포인터의 reference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볼 코드는 우리가 10주차 때 이미 본 코드입니다. 함수에서 여섯 번째 예제였죠. 함수를 선언할 때 포인터 변수를 이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변수를 이용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변수로 받으면은 값을 전담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 함수 실행할 때 5, 3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라고 했었는데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주소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원본에 주소값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주소값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니까 원본의 데이터가 변한다 라고 설명한 바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한 여기 파라미터 포인터 라고 하는 이 예제를 파이썬 튜토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기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3번에서 17번째까지는 함수가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t main 해서 변수 이렇게 만들었고 temp라고 하는 변수에도 값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는 일반적으로 함수를 안 쓰고 스위칭하는 방법 temp에다가 n2 넣어놨고 temp에다가 n2 넣어놓고 n2에다가 n1 넣어놓고 n1에다가 temp 넣어놓고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돌려서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끔 코드를 짰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함수로 테스트를 해보니 안 됐었던 거잖아요. 왜냐면은 스왑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스왑이 나오는데 데이터의 값으로만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가지고 분명히 스왑이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교환 현상이 일어났지만 원본에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했었죠. 그런데 포인터 변수로 만든 스왑으로 전달을 할 때 주소값으로 전달을 하니까 포인터 투 인트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매개 변수도 이렇게 얘네들의 값 원본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을 표현을 한 거죠. 이것을 메모리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원본을 조작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고 있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원본을 수정을 했으니까 여기 이 부분 템프에다가 저장을 하고 n2에다가 n1을 저장하니까 지금 바뀌었죠, 값이. 그러면은 n2의 값을 어딘가에서는 보관을 하고 있었어야 되니까 템프에다가 임시적으로 저장을 해놨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저장했던 n2 값이 템프에 있었으니까 이것을 n1에다가 저장해서 3으로 변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본을 조작할 때는 주소를 받아야 되는데, 주소를 저장하는 전용 변수가 뭐죠? 포인터 변수가 주소를 저장하는 용도로 했으니까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만들어 놨었고, 그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를 딱히 조작하지 않고 어떠한 계산을 해서 실행을 하거나 리턴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행했던 여기 펑션 트라이앵글이 있겠죠?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값을 계산해서 돌려줘라. 이때는 원본 데이터를 조작할 일이 없으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매개변수에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변수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포인터 변수를 써야 된다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고 주소 조작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터 변수를 사용한 scanf의 사용 방법을, 먼저 scanf의 기본 사용 방법 어떤 게 있었죠? 그냥 변수를 사용할 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ter n1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이때는 scanf %d 하고 여기에다가 주소값을 넣어줬었죠. 네, 이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getcha라고 해서 버퍼 하나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의 n1의 주소 이런 식으로 %p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의 내용, 메모리의 내용은 인트 0을 하고 있으니까 %d를 해서 n1과 n1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 역슬래시 n 할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 2로 포인터 변수를 할 때 scanf로 포인터 변수를 입력받을 때, 이때는 ptr n1이라고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int ptr pointer n1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값은 n1 이렇게 할 거고, 이때 당시에도 이제 엔터 ptr p1 이런 식으로 값을 입력받을 건데, 사실상 여기도 n1이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해볼게요. scanf %d 할 거고, 여기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ptr n1 똑같이 주소를 담는 것은 동일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포인터 변수를 다루면서 여기의 값과 여기 포인터 변수에 저장된 값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 사실상 컴퓨터는 동일 값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도 프린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ptr n1의 주소 여기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값을 확인할 때는 asterisk 이렇게 해서 만약에 1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5로 바꾸면은 똑같이 원본도 바뀌었고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값도 바뀌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역슬래시 n을 해서 보기 좋게 하고 실습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당장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제를 하나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예제는 포인터 배열을 만드는 예제예요. 포인터 배열? 이라고 하면은 약간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인트형 포인터들을 갖고 있는, 포인터가 뭐였죠? 주소죠. 즉 데이터의 주소 값들로만 저장이 되어 있는 배열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새로운 포인터 배열에는 무엇을 저장한다? 각각의 주소 값을 저장을 한다 라고 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출력을 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포인터 0번 인덱스에는 주소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를 접근하면 이거다. 즉 배열에 각각의 원본 데이터들의 주소값들을
각각 따서 저장을 하는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지금은 간단하게 하나의 배열만 만들고 이것의 주소를 담는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 예제인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많을 경우에 아까 포인터는 이정표, 어떤 마을입니다, 어떤 겁니다, 원본을 가리키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하나의 배열만 만들었는데 여러 개의 배열을 만들었을 때 얘네들의 각각의 원본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포인터 배열을 만들어서 각각 뿌려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리모컨 또는 내비게이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쓸 예제는 아닌데 분명히 쓸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포인터 배열을 만드는 이 예제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당장 오지 않을 거고 어쩌면 아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행할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사이즈에 따라서 안 쓸 수도 있어요. 다만 포인터 배열을 만들면은 리모컨처럼 한 곳에다가 데이터 만들고 포인터 연산을 사용해서 좀 더 복잡한 연산을 쉽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적 배열만 다루고 있는데 동적 배열을 할 때도 이 예제는 유의미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포인터 배열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구나는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해당 코드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강의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죠. 그리고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int n1은 5, int n2는 n1 이렇게 했을 때 n2는 n1의 데이터 원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n1의 카피본인 숫자 5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n1과 n2는 똑같은 5의 값을 갖고 있지만 값은 같지만 원본 자체는 다른, 즉 n2를 플러스 1 하면은 n1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즉 n2는 n1의 카피본을 가지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원본이었던 n1은 안 변하는 거죠. 그런데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면은 조금 다르죠. int n1은 5다 라고 하고 이 n1의 포인터 변수는 n1의 주소값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포인터 변수를 조작하면 원본인 n1 변수의 값이 변한다. 이렇게 똑같은 녀석을 가리키고 있는 구조로 잡히니까요. 그래서 포인터라는 개념은 다른 언어에서도 쓰기는 하는데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거는 C 언어의 강점이자 주의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메모리 주소랑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일반 변수를 사용할 때,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때 예제를 앞에서도 표로 자세하게 살펴봤었죠. 그리고 선언 방법, 그리고 사용 방법, 연산 방법들도 실습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포인터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도 직접 작성하려고 할 때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어?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 실습할 때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낼 때,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때 포인터 변수를 써야 되는 건지 일반 변수를 써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문법이 틀리면은 이게 문법이 틀린 건지 내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이 잘못됐는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문법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오늘로써 12번째 강의까지 마쳤으니까 함수 부분,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배열 부분, 그리고 포인터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인터 변수는 여기까지고요. 벌써 3강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문자열을 더 깊게 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